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네. 올해 마지막 주, 이번 주도 잘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맡아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올 한해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올해요? 네. 아니 근데 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괜찮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 참 또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러면 55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뭐 어떻게 주간 일정부터 네, 좀 보고 갈까요? 주간 일정 간단히 보고 뭐 보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월 27일 월요일인데 오늘 특별한 이제 이벤트는 없고요. 오늘 그 SK랑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합병해서 이제 신주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12월 28일 내일은 이제 배당 주기 위한 주주 확정일이고요. 이제 29일 날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면서 이제 배당락 좀 시작이 되고 30일 날은 이제 한국에서 산업생산 지표가 있고요. 이제 폐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31일 날은 한국 증시는 휴장이고 이제 중요한 지표가 이제 중국의 12월 제조 PMI 지표가 좀 발표되고요. 이제 쉬는 날인데 1월 1일 토요일 날은 한국의 12월 수출입 데이터가 일단 발표가 되고 그다음 아마 작년 이맘때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네. RCEP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이제 출범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1월 1일이고 근데 한국은 아직 국회 인준이 안 떨어져서 2월 1일 날 발효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일정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1월 1일까지 있는 이번 주에 네. 주요한 증시 일정들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리포트 하나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 네. 삼성증권의 서정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악재 피크아웃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인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의 위중증 확률이 기존 변이 대비 3분의 2 정도로 낮은 것으로 확인이 좀 돼 있는데 이는 이제 병상 시스템의 과부하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의미하기 때문에 전면 봉쇄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바이러스가 좀 위태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계속 확진자가 좀 늘어나지만 금융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굉장히 큰 악재였잖아요. 사실 그동안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모멘텀도 사실 지금은 좀 상실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 기반의 지표에서는 정점 대비 내려온 양상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요일날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네. 인플레이션 소비자 전망치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크게 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좀 낮아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최근 1.5% 아래에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 우려가 크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연준이 내년에 이제 세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좀 충분히 반영이 됐고 뭐 오히려 물가가 좀 굉장히 내년 초에 안정이 된다라면 긴축 행보도 좀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악재가 이제 두 가지 오미크론과 인플레라는 이제 이 악재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거죠. 피크아웃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 업종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들 시총 비중이 크고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그 반도체 기업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낙폭과대가 해소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업적이 자동차 유통 건설주인데 이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이렇게 보고서도 읽어보니까 네. 애널리스트마다 또 다 달라요. 이렇게 같은 걸 보고도 아, 그래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그렇겠죠. 네, 여전히 비중을 줄여야 된다, 뭐 늘려야 된다 이런 좀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시장이 예. 네. 생기죠. 맞습니다. 네. 다 똑같은 생각하면 네, 뭐 거래가 되겠어요. 네. 다 다른. 네. 그래서 주식이 오묘하고. 네. 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3프로TV 없어집니다. 다 똑같은 생각하면. 네. 자, 이제 거의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작 전에 보니까 코스피는 0.13% 그리고 코스닥이 0.25% 상승으로 네. 위로 이제 예상가가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코스피가 3.7포인트 정도 네. 오르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 정도 강세 보이면서 이제 강보합 정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수준에서 좀 견조하게 출발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마지막 주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거래량이 좀 최근에 많이 줄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거래가 줄면서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뭐 특징적인 기업들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0.23% 정도씩에서 뭐 강세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삼성자이닉스가 강보합권에 스타트를 끊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정도 오르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빠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냥 강보합 정도 되고 있고요. 시작했네요. 네. SD바이오센서가 그래도 오늘 좀 가장 많이 오르는데 한 5% 정도 아마 코로나 예, 그 FDA 승인 받은 것 같더라고요. 수출, 아. 예, 긴급 사용 승인 좀 받아서 자가검사 키트.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5% 정도 반등을. 그거 꽤 돈이 나가던데 그거 우리도 많이 사가지고. 아 네, 방금 전에 네. 저희가 하는데 네. 두 개 드는 게 17,000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와 엄청 비싸요. 네. 그러니까. 비싸더라고. 네. 뭐가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에 후비는 거 그 면봉 두 개랑 그게 아니라 코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면봉을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그 면봉 두 개랑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정확한 건가 그게 근데? 뭐가요? 그 이제 많이 음성이 나왔어. 그럼 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성 나온 분 중에 실제로 이제 PCR에서 걸리는 네, 분들도 병원 가서 하신 분 중에. 네. 아니 근데 이런 다 난 이럴 때 양성 나온 분 중에 가면은.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성인 경우가 많고 음성 나왔는데 가서 양성 나온 케이스는 거의 없고 거의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 아까 그러니까 양성 나와서 가서 검사했더니 아예 그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한 내가 몇 번 봤어요. 아, 네, 몇 번 봤어. 그래서 막 쫄아가지고 갔는데 PCR에서 아닌 걸로 나와서 아닌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 케이스는 봤는데 여기서 음성이면 안 가지. 통상 뭐 대부분 안 가겠죠. 그러니까 안 이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데 투입할 때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닌 거니까 투입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그렇긴 한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음성 나오는데 안 가니까 사실은 이게 자 잘못 나온 건지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 한번 또 살짝 해봅니다. 잘못된 근데, 의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예전에 기억 몇 달 전이었던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자가 검사보다는 이제 가서 하기를 좀 권유했기 때문에 한번 직접 갔거든요. 음성 나왔는데도 그래서 양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긴. 네. 지금 저 많은 한, 채팅창 여론은 반대라는데 반대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나 자가 가끔 하거든. 네, 이건 뭐 어쨌든 보조적 수단으로 네네, 네, 사용하는 거긴 하니까요. 그럼 왜 해 그러면? 왜 하냐 말이야. 그게 비싼데. 사지 마요. 왜 하냐? 자, 그런 이유로 지금 ST 바이오센스라는 회사가 네, 이제 미국의 승인 좀 긴급 사용 승인 받아서 네. 오늘 주가 흐름이 뭐 가장 좋고 사실 뭐 오늘 그렇게 크게 오르는 기업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거의 다 그냥 강보합이나 약보합. 지금 삼성전자도 약간 밀리고 있고 그래서 큰 특징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 셀트리온 제약도 한 1%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 좀 약간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뭐 박셀바이오,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 뭐 메지원. 그러니까 연말 연초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항상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위메이드랑 펄어비스도 괜찮습니다. 네, 게임주들도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SD바이오 센서가 좀 오르다 보니까 좀 시젠이라든가 아까 엑세스바이오 같은 진단 키트 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견조한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 한 3.5%. 최근에 이제
그 무상증자나 이런 이제 권리락이 좀 끝나고 나서 일부 좀 주가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일단 거의 그냥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옆으로 좀 늘어지면서 좀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120억 정도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만 해도 거의 한 6천억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해줬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일부 오전에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24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들은 전기전자는 조금 팔고 있고요. 화학업종을 좀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은 의약품을 좀 사고 전기전자를 일부 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뭐 매수 매도량이 작아요. 그래서 그냥 관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가장 강한 섹터가 뭐 일자리 취업 관련주가 좀 강한 편이고요. 취업 관련? 네, 취업 관련주들이 뭐 사람인 뭐 이런 회사들이요? 뭐 거기도 있고 약간 근데 이거는 좀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게 좀 네. 예전에 한때 이제 정치 테마도 높고 그래서 그쪽이 좀 강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일자리 관련주들이 일자리 예, 조금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들 또 교육주 건설 기계 업종 이런 쪽이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폴더블 폰 관련주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폴더블? 예,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한 종목으로 올린 게 있어가지고요. 예,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오늘 섹터 쪽에서는 센 편이고 네. 그다음 관관업체 그다음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뭐 휴대폰 부품 회사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한 기업에 대한 좀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장비 쪽도 모처럼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떤 보고서나 일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네요. 뭘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네. 많지 않네요. 그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가 좀 강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좀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아 중소형 자동차 예. 대형 사람들 매매 다 했다는 얘기지 뭐 예. 지금 그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거의. 예.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또 팔아야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해당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팔 사람들은 좀 계속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요럴 때 좀 노리보는 그런 전략 어떨까요? 이 선수들 빠진 무주공산 그러니까 보면요 이제, 예. 이게 최근에 데이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우량주라고 불리는 기업들 있잖아요 코스닥에 네? 중소형주인데 아무 악재 없는데 갑자기 장중에 폭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네? 확인해 보면은 장 끝나고 보면 개인이 던진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대부분 그 대주주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뭐 저가 매수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파악하실 거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지 네? 그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관리 종목 사유, 지정 사유 예, 그런 게 이런 거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예. 3년 연속 맞아요. 어? 적자난 기업이 그렇죠. 한 번 더 간다든지 3년 연속에 3 플러스 3분기까지 적자난 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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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프로도 하나 걸렸었어요. 아 근데 저는 최후의 마지막 한 발에서는 빠졌습니다. 아 나는 천만금을 준대도 그런 리스크는 테이킹하기 네. 싫어. 아 옛날에 진짜 치명타를 한번 맞아가지고 저라고 뭐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에이. 들어가고 보니까 그냥 아는 거지 뭐. 에이. 일단 3년 연속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제 영업이익 적자면 적자인데 오늘 올해 3분기도 적자가 나왔으면 조심해야죠. 네. 그리고 오늘 뭐 풍력 에너지라든가 일부 통신 장비 회사들도 좀 강한데 네. 이렇게 뭐 급등하기보다는 좀 골고루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영화 관련된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고요의 바다가 나오긴 했는데 4위까지 오르긴 했더라고요. 네, 재미없어요. 네. 아, 저는 괜찮던데 근데 약간 예.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시나리오. 아, 클리셰가죠. 우주 영화에. 우주. 그러니까 제 생각엔 김프로님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 싫어하시죠. 아니, 그럼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아니, 나도 우주 갈 수 있어요. 아니, 우주가 갈 테니까. 아니라 우주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뭐야 아, 괴기야? 약간 좀 에어리언이야? 그러니까 김프로님 좀 싫어하시는 아 그래? 약간 킹덤의 느낌이 좀 아 영적인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안 거지. 예. 영적인 건 아닌데 그거 말고 요즘에 히트 치는 거가 있던데 뭐요? 영화 우리나라 거? 룩업인가 뭐뭐 돈 룩업 돈 룩업인가 네. 그거 뭐 재밌다던데 그 디카프리오 나온 거요. 네. 그게 뭐 인기 많다. 나 그거 보려고. 그건 그래. 이제 그
뭐 무슨 저 소행성 같은 게 지구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충돌한다. 요거에 대한 이제 누가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놨는데 이 놈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지금 멸망 위기인데도 그걸 이용을 해? 예. 네, 그러니까 야 지금 그러면 그거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고 언제쯤 선거 요때쯤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한 천문학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이걸 알리려고 하는 그 약간 아니, 그만 스포하지 마. 스포하지 마. 갑자기 다행이라고 어떻게? 아니 저도 저 아 나도 어제 딱 눌렀는데 넷플릭스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 아. 무슨 폭주했나 그래서 아. 못 보고 잤는데 아,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 저도 안 봤어요. 안 봤어. 안 봤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본 사람보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고마워. 블랙 코미디랍니다. 블랙 코미디야. 약간 풍자한 것 같더라고요. 재밌대요. 네. 한국 거는 이제 고요의 바다 있고 돈 룩업 전 미국 거고 또 한국 거 또 뭐 없어요 최근에? 한국 거? 영화 하나 나온 건 있는데 아직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박정민 씨인가요? 박정민 씨. 연기 잘합니다. 예, 그분 네. 나온 영화 박정민 씨 아세요? 있어요. 알지. 지금 충무로 대세 아닙니까? 아, 박정민을 모르면 그게 영화팬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제 눈물을 거둬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김정민입니다. 김정민. 박정민 씨가 그 저기 나왔죠 그 아 소리도 없이는 아닌가. 박정민 씨가 히트 친 게 그 저 네. 필리핀에 에? 필리핀에 그 누가 아, 거기 그 딸구하러 갔는데 약간 트랜스젠더처럼 이렇게 트랜스젠더 아, 태국이구나 태국. 네. 태국에서 트랜스젠더로 나온 그게 박정민이야. 그 영화가 난 연기 짱이더만 그때. 고영화가 그때부터 내 팬 됐잖아. 그 이정재 씨 나오지 않았나요 혹시? 이정재 씨가 저 제일교포 깽으로 나오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살인기계로 나오지. 예. 참. 응? 내용이. 그게 박정민이라고. 그게 모가디슈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도 아니고요. 모가디슈 다만 악에서 구하소. 다만 악에서 구하소. 다만 악. 네. 모가디슈에는 박정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모가디슈에는 조인성 씨죠. 조인성 씨 나오는데 김윤석. 아 조인성의 중앙정보부 역은 조금 별로였다.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아니 많이 부족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좀 다른 칼라의 중앙정보부 요원이 나오더만. 중앙정보부 요원이 그렇게 미끈하고 잘생겼을까? 죄송합니다. 중앙정보부. 네. 모가디슈. 저 별 뜻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하면 우리가 모가디슈, 뭐가 되고 슈. 그 실화라며 근데. 아 그럼요. 중요한 네, 얘기죠. 실화라대. 네. 응? 그 남북이. 아 그것도 실화 모르셨구나. 실화래 실화. 네 실화입니다. 최근에 봤어 최근에. 네. 최근에 넷플릭스 올라왔다. 유엔 공동가입할 네, 때 올라왔어요. 그때 네, 좀 전에 얘기잖아요.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화 방송 하나 만들까? 우리 수준에 우리 수준에 맞는 영화 방송.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요바다 공개되고 나서 아마 또 일부 좀 물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기업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드라마 관련주들은 그리고 여전히 좀 여행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행 업종 또 AR, VR, 메타버스 관련주들, 엔터사들 일부 이런 이제 무형재 기업들이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하고 이런 이제 콘텐츠 뭐 메타버스가 봐. 좀 빠지고 있다. 영화 얘기가 히덕거리니까 자기 바로 반영하잖아. 네. 긴장 안 했지? 왜? 어? 마이너스? 어우. 네, 지수 좀 빠지고 뭐야? 있어요. 하여튼 끝까지 긴장해야 네. 됩니다. 아, 조금 웃고 즐기니까 바로 뭐야? 왜 이렇게 빠졌어요? 이거? 아이 갑자기 네. 현재 코스피는 뭐 네. 3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에서. 근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오늘은 그냥 사람들이 다 관망하는 분위기 같아요. 이럴 땐 개인들 조금만 밀고 가면 올리겠네, 그죠? 근데 이제 안 살려고 그러죠. 아, 그래요? 대부분 이제 배당날 끝나고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내가 좀 밀어볼까? 서로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고. 아, 오늘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배당날 앞두고는 기관들이 항상 많이 사요. 그래서 오늘도 기관 투자들이 많이 받아가고 네. 개인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 저 뭐니 김프로 오늘 남산 근처도 산책가다 숨진 채. 아, 그러지 마요 좀. 갑자기 왜? 뭐 잘못하셨어? 남산 중앙정부에서 출동했다. 아, 중정에서. 다 잘생기셨죠 거기. 네. 면접 볼 때 외모도 봐요 거기. 아, 그리고 청계산을 가시겠지. 뭐 남산은 옛날 남산 아닙니까?
거기 내 아는 분, 저 옛날 선배 한두 분 근무하는 분인데 호대 멀쩡하고 잘생겼어. 아 그럼요. 아주 잘생겼어. 네. 면접 다 스피치. 보는데요. 그럼 네. 외모 봐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오늘 시장. 이 정도 네, 볼까요? 네. 리포트는 어떻게 네, 다 나왔을까요? 더 좀 말씀드리면 네?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이지선 연구원님이 2022년을 앞두고 이제 자료가 좀 나왔는데 올해 어쨌든 이제 한국은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MSCI 코리아 지수가 거의 최하위권을 좀 기록을 했고요. 특히 부진했던 이유는 공급망 이슈 그중에서도 대형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서 삼성전자의 부진이 결국 증시 부진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 분위기 좀 바뀌어버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업종의 22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만에 올랐는데 반도체가 내년 한국 코스피 영업이익 252조 원에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에도 반도체가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이익 영향력이 높아지는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가 내년 이익 기여도가 높은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그게 대표적인 게 조선 업종이고 리오프닝 관련주 있잖아요. 유통, 호텔, 레저, 화장품. 이쪽도 영업이익 기여도 증가폭이 높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익 기여도가 높은데 절대적 영업이익 규모도 큰 업종 그게 바로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익 기여도가 지금 5.9%인데 내년에 7.9%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익 기여도가 높은 업종인데 시장에 관심이 높은 업종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저희가 이제 드라마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랑 미디어 이쪽이 지금 가장 어쨌든 좀 관심이 높은 업종이고 특히 오징어 게임이 미국 구글 인기 검색어 중 10위에 등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구글 인기 검색어 1위는 로블록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드라마 콘텐츠도 눈여겨보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퀴드인가 영어로? 뭐가요 오징어? 어. 네, 스퀴드. 스퀴드. 야 근데 솔직히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징어를 잘 안 먹죠. 많이 안 먹는 건 아니고 네. 오징어 말고 조그만 거 있어. 깔라마리. 깔라마리. 그 한치인가? 깔라마리. 뭐 깔라마리 같은 건 이제 그 샐러드에 넣어서 이렇게 네. 많이 먹는데 큰 오징어 이거 특히 마른 오징어 이거는 마른 오징어는 쥐약이에요. 마른 그러니까 오징어는 진짜 딱 갖다 대면 아니 유학할 때 그 네. 까불까불하는 저 백인들 특히 그리스 애들 이런 애들 떠들고 하면은 내가 우리 애들 풀어서 야 마른 오징어 몇 개 좀 구워라 그럼 싹 청소됐거든. 한국만 진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 기호식품이니까. 근데 그게 신기할 거야. 거기다 게임을 붙이니까 오징어 게임이잖아. 게임을 붙이니까. 이게 뭐지? 굉장히 신기할 거야. 그지? 오징어 게임. 네. 하여튼 올해 최고의 문화상품이 아마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동차 업종 이제 적어주셨는데 진짜 변화나 봅니다. 그런 이제 자료고요. 자동차 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 올해 자동차가 부진했던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PER을 올릴 수 있는 핵심 변수가 전동화 전환 속도 요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타 업체에 비해 좀 너무 느렸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사실 이익을 이렇게 내는데도 못 갔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사장이 이제 이번에 전기차 판매 목표 상향을 시사를 했고 연구개발 조직 지난주 이제 뉴스가 다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뭐 전기차 목표 상향 가능성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170만 대로 올릴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100만 대 초반 목표를 계속 유지했으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6%인데 이게 현대차의 목표가 8%거든요. 그래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리는 게 좀 맞았고 근데 다만 이게 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우려한 게 아니었나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제 인터뷰상에 나왔지만 조만간 발표가 예상된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좀 리스크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연구 조직을 개편했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엔진 개발 조직을 그 폐지했고 없애버렸잖아. 앞으로 연구 개발 안 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리고 인력도 이제 다 이 전동화 개발 조직 쪽으로 이제 배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 센터도 신설을 하고 배터리를 만든다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개발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초 소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그 연구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미래 기술 준비에 대한 의지 또 전동화 전환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후속으로 그룹 내 부품 회사들의 연구 개발 생산 조직들도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편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현대차 외에 뭐 모비스나 위아 뭐 이런 쪽에서도 아마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들 한번 체크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죠 아직.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연구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도 최적의 운행을 운영을 잘함에 따라서 한 30%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배터리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그거를 뭐야, 잘하고 뭐,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을 띄워놓고 있어. 포르쉐 타이칸. 아 이거 신흥투자에서 공모주 청약 준비하면 광고구나.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네. 타이칸이 잘 나왔어요. 아이, 그랜저가 최고라며. 아이 그랜저가 최고인데 타이칸 진짜 한번 타고 싶습니다. 아 근데 타이칸은 네.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지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걸로 전기차 아, 네.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오해예요 오해인가요? 타이칸이 뭐 우리나라 저 인증으로는 뭐 390km가 밖에 네, 못 받았는데 것 같은데. 실제로 운행해 보면 450km, 500km 쭉쭉 간단 말이죠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 그거를 좀 타이칸 타는 사람이 뭐 주행거리 같은 거 따지나? 아니 그거 따져 아 옛날에 그 야 기름값 따지나 포르쉐 타는 사람 이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 왜냐면 이거는 가다가 쓰니까 그건 안 그건 다 따져야죠. 근데 타이칸 실제로는 저 발표보다는 훨씬 인증 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싸니까 주행 거리가 네. 좀 아주 길게 나와야 되는 거 같은데. 얼마야? 한 2.5 해? 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워낙 옵션지를 잘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핸들도 안 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포르쉐 포르쉐도 1점 스타트 1.0부터 네. 딱 그래서 가잖아. 그러면 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1.0 차가 아니더라니까. 네, 타이어를 안 줘. 그래서 자, 다시 그럼 타이어부터 사고. 또 이렇게 표시하라면 옛날부터 표시 공란으로 놔두면 손님한테 아, 손님한테 네. 혼나니까 네. 다 체크하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되시겠습니다. 타이칸 좀 사고 싶습니다. 아, 만약에 네. 제 주식 수익률이 50%가 된다. 평균 토탈로 50%요? 네. 그럼 지르겠습니다. 타이칸을? 타이칸을. 네. 그럼 이제 한 5억 하는 모양이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만약 50이 딱 되면 어차피 할부로 살 거 아니에요. 할부? 네. 할부로 가야죠. 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역전을 해서 50 되면 50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50 지금부터 50은 의미가 없고 아 의미 없죠. 지금부터 50은 그러면 본전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50 올라봐야.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 본전에서 플러스 50만 플러스 딱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타이칸 가겠습니다. 타이칸 2세대 일단 다 팔어. 일단 다 팔고. 내가 해줄게. 다 팔고 네. 내가 얘기하는 종목 두 종목만 사. 진짜요? 뭔데? 타이칸 좀 얻어 타보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야 이렇게 40종목 갖고 되겠니? 아유 참. 아 그럼 한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 50% 내려면 뭔가 변화를 줘야지. 40종목 갖고 이게 될 가능성이 어렵지. 아 그래요? 내가 보니까 포트폴리오도 뭐 그냥 그런데. 아 그럼. 내년에 포르쉐 한번 타보나?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내년 몇 월에요? 한 7월이면 되겠습니까? 애니타임 오케이지. 아니 언제까지 50%만 되면 아니까 내년 중에 언제나. 아 그래요? 우린 줄 때 확 주지.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뭐 KMW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왜 무슨 KMW요? 그런 종목 안 한다고 했다 혼났잖아. 다시 올랐잖아. 여봐 집중하니까. 아 고맙습니다. 사실 뭐 우리 김프로님도 그렇게 수익률 좋지 않아요. 누가 수익이? 내 포트폴리오 봤어? 예? 봤냐고. 아 또 뭐 세게 나오시네 형님. 최근에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어, 끝났어? 네. 끝났죠? 네, 다 했습니다. 네. 자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내일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